빙고맨 유튜브. 안녕하세요.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. 아, 안녕하십니까. 저는 1977년 8월 달에 고등학교 3학년 때 부모님 따라 이 아르헨티나로 이민 온 이강진이라고 합니다. 그 현지에서 대표팀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주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준비를 해주셨나요? 뭐 한번 여기 한국에서 제일 먼 아르헨티나까지 와가고 뭐 시차 적응이라든가 음식 문제 때문에 항상 온다고 하면은 저희 배구 옆에서 뭐 음식이니 교통 편의 뭐 이런 걸 고영식 체육회장님이야 여러 전 임원들이 많은 준비를 하고 있죠. 배구에 대한 사랑이 엄청나신 것 같은데 어떤 계기로 좋아하시게 되었나요? 네. 저기 1982년도 김우철, 강만수 그 팀 여기 세계 선수권대회 열렸을 때 저는 이민 온 지 4년 만에 너무 고향도 그립고 근데 한국 팀 와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제가 또 호텔도 가고 또 김우철 감독님하고 그 당시 선수들 사진도 가는 날까지 사진 찍었는데 2007년 누가 6년도 월드리고 아르헨티나 왔을 때 공항에서 다시 27년 만에 재회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배구를 사랑하게 됐고.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건가요? 아니면 다른 지역? 아, 여기 지금 아르헨티나 수도 저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살고 있어요. 거기서 한 1100km 정도 되죠. 혼자 원정 와서 원정 응원하고 있습니다 지금. 정말 대단하십니다. 경기를 보시면서 가장 기억나는 경 혹은 장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한국에서 V리그 경기는 한국에서 하는 시간이 여기 아르헨티나 새벽 시간인데 그거는 녹화해서 전 경기를 다 보고 있는데 기억은 안 나지만 몇 년 전에 DS 칼텍스와 도로공사 경기가 기억에 남고 또 작년도 마지막 한국 도로공사가 흥국생명을 2대0으로 지고 있다 3대1로 역전승인데 제일 짜릿하고 더욱더 감동 깊은 건 어제 저녁 U19 대표들이 이탈리아를 3대0 셧아웃해준 게 앞으로도 제일 감동으로 기억하겠습니다. 그건 저도 진짜 감동으로 기억할 것 같습니다. 대표팀 선수들과 배구 팬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 우선 대표팀 선수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수많은 선수들 중에 불과 12명의 대표팀 뽑히기가 참 힘든 건데 어려운 관문을 통과한 만큼 열심히 노력해서 세계에 나가서 국위 선양을 했으면 참 고맙겠고 팬들한테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이 운동에는 흐름이라고 있는데 선수들이 무조건 이기는 경기만 할 수 없는데 졌다고 해서 질책하지 마시고 위로와 격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대표팀 크게 한번 외쳐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브라보! 한국 우수 대표팀!